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소라의 프로포즈입니다. 오늘 오시는데 추우셨죠? 네. 한강이 얼었대요. 너무 춥습니다. 예. 12월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춥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설설설설 막 이렇게 추워지더니 정말 겨울 분위기 나는데 얼음으로 불을 피우는 법이 있대요. 불 성냥 뭐 이런 거 없이 얼음으로 불 피우는 방법 아세요? 모르시죠? 남극 이야기인데요. 얼음을 돋보기처럼 볼록하게 깎아서 그 밑에 태울 걸 두고 햇볕을 열심히 모으면 그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탄답니다. 야, 그런 일이 있네요. 이렇게 뭐든지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거기에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소라의 프로포즈 새해에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 가수입니다. 이분한테 그 어떤 에너지, 힘 같은 것들이 막 집중돼서 올해는 자기가 꿈꿨던 그런 무대, 노래를 하게 되길 바라며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보경 씨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았습니다. 그 어디서 만드셨어요? 김보경하고 별하고 별 작은 별 큰 별 어디서 본인이 만드셨어요? 아니면 팬클럽. 팬클럽에서 네. 싱어송 락커 김보경. 고맙습니다. 좀 전에 들려주신 곡이 네 Without You라는 곡이에요. 네. 이 노래 따라 부를 줄 아세요? 이 노래 외우세요? 시킬까봐 아까보단 조용하다. 에이. 목소리 한층 줄어들었는데 슈퍼스타 K 2기 네. 두 번째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한 네. 예, 그 대회에서 12번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탄 사람들보다 더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의도치 않게 제가 너무 순하게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저를 가엽게 봐주셔서 아 노래 부를 때 모습이 목소리는 사실 23은 아닙니다. 자, 네. 저보다 약간 언니 같아요. 뭐든지 혼자 좀 하실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혼자 사신다면서요. 네, 아, 혼자... 담서요. 이게 무슨 말투가 진행자가 왜 이렇습니까? 예. 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조금은 불편해요. 어떻게? 아, 그래요? 네, 좀 제가 잘 못하는 것일지라도 혼자 뚝딱뚝딱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 혼자 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게 해서 그걸 해서 완성을 지어놓더라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전 혼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좀 편하고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일을 혼자 하는 건 저도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네. 갑자기 너무 외롭거나 슬퍼질 때 누구 말할 사람도 없이 막 그런 것 혼자 산다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혼자 일을 한다는 거하고 네, 혼자 사는 것하고는 네. 좀 다른데 정말, 혼자 사니까 네 사실 정말 외롭다는 말을 제가 잘 몰랐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까 진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외로운 걸 앨범 내고 네. 노래하시느라고 서울에 이제 와 계신 거죠? 집에 계시다가 네 부모님이랑 네. 그래요. 나 울리려고 그런 건 아니 아닌데 노래한테 방해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니 괜찮아요. 저는 네 원래 언니다 네. 나 안 되는데 네 괜찮아요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연습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연습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어디 무대라도 나가려 그러면은 네. 아니, 연습실은 따로 있으나요? 구했어요. 구했고 아, 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예.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제가 저녁에 기타 치면서 노래를 잠깐 했는데 예. 옆집에서 쫓아오셨더라고요. 조금 네. 조용히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참 집에서 노래하는 게 제일 좋고 저는 저는 제 동생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 집 사람들이 안 좋아요. 제 창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목소리랑 이런 걸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한테 엄마 빼고 네. 제 동생들은 저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래요. 나는 언니 창법 너무 싫은데 사람들 이상하다 네. 막 그러거든요. 저는 집에서도 부르기가 좀 힘겨워서 옆집 사람 오는 건 뭐 괜찮죠 뭐. 네. 아 근데 저는 항상 엄마가 그걸 막아주셨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뭐 경비 아저씨가 오든 옆집 아줌마가 오든 아 우리 딸내미가 노래해서요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방패막이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나가서 아 죄송해요 좀 시끄러웠죠 이렇게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내가 정말 혼자 있구나. 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노래를 빨리 하나 네,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뭐 무슨 노래라지? 예. 와, 이건 무슨 진행자가 질문을 하다가 우는 경우가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뭐 앞으로 길게 보지 말고 네. 올해 뭐 하나 할까요? 올해는 우선 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2012년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나를 알게끔. 어느 공연을 가더라도
저 김보경이에요 크게 인사하고 많이 알릴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했어요. 예, 네. 그래 나중에는 정말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귀찮아 이렇게 될 때까지 네.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김보경 씨 노래를 한 곡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본인 노래 중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예, 이 노래 특히 좋아하셔서 하신 거예요? 네. 이 노래 What's Up, 포넌블런즈의 What's Up이라는 예. 노래인데 네. 한번 저희 대학교에서 선배분이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 노래가 저렇게 멋있는 노래였나? 하면서 가사 해석을 다시 해보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봤더니 이 노래가 세상한테 외치는 노래구나. 그냥 단순히 관객한테 불러주는 노래가 아니라 세상아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막 외치는 노래라서 저도 저렇게 한번 시원하게 불러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맥 연습을 하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예. 네, 좋아하는 곡이라서 네,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포넌블런즈의 네, What's Up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ill I'm trying to get up that great big hill up for a destination. 이병진 씨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코너를 진행을 해주고 계세요. 이병진의 고민상담. 자, 일단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병진입니다. 예, 이병진 씨가 새 코너를 맡아주시면서 예. 사실은 저희가 뭐 별로 해드린 게 없어서 의자도 없고 예. 뭐 없습니다. 그냥 이병진 씨가 여기 관객 여러분 고민 모아서 네. 예, 그 종이에 써서 붙여 오시면 그 고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 지난 주에는 참고로 저 걸어 나올 때 음악도 없었어요. 아, 예. 예, 굉장히 뻘쭘하게. 계단 쿵쿵 소리가 다 들리면서. 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 이, 아,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 예, 예. 이번 주부터는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주는... 약속은 지켰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번 주 객석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네. 어. 네. 네, 많이 좋아요. 이병진 씨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 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래, 어,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좀 약간 좀 긍정적이에요. 네, 좀 그런 편이시죠. 그게 여유 있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전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 앞에 깜빡이를 켜고 다 들어오면 예. 다 껴줍니다. 예, 그냥 가라. 아, 네?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예. 너무 웃긴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화를 안 내고. 예, 화도 잘 안 내고 잘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코너를 이병진 씨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예.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예. 짧은 시간이지만 좋지 않겠느냐. 아, 그것도 그렇고 네. JK의 빈자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화 한 통으로 불러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이소라 씨가 아유, 직접 자꾸 전화하면. 왜 말씀을 하세요. 아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소라 씨가 저 연락이 오면 또 좀 만사 제치고 또 이게 오게 돼요, 제가.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오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왜요? 아, 제 첫 아이가 오늘이 예정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정일에 딱 맞춰서 다 나오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 즈음이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해요. 가야 되는구나, 일단은. 예, 언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그 판례를 예, 좀 시작할까요? 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 예, 입장하시기 전에 직접 받았습니다. 써주신 고민들 예, 여기 들어오시면서 고민 좀 쓰셨죠? 여기에 그리고 상품도 있으니까 네. 예, 고민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준비한 상품이 있어요. 양양에 있는 리조트 이용권과 예, 화장품 야. 세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양에 12개의 리조트가 있는데요. 네. 예, 그중에 어떤 건지 몰라요. 예, 일단 보내주는 대로 예. 예, 그럼 예. 뭐예요? 여기 아이가 내신 35세 엄마입니다. 네. 올해 꿈이 심상치가 네. 않은데 다섯째 생기면 어떡하나요? 그럼 낳아야죠. 당연히 낳아야죠.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축하받을 일이고요. 예, 근데 저... 아직 생기지는 않은 건데 걱정스럽긴 한 거예요. 아이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뭐 학비라던가 예. 뭐 어른들은 고민이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훌륭한 아이 다섯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넷도 많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넷이나 다섯이나 사실 뭐 이렇게 예, 축하받던 거 한 번 더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네. 예,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부럽거든요. 아하, 예. 아직 없는 입장에서 예, 그래서 오늘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 뭘 자기가 먼저 뜯고 막 그러고 있네요. 지난주까지 이렇진 않았어. 예. 강계리 오빠가 너무 좋아요. 연예인 아, 좋아. 계리 계리. 예, 아, 강계리. 예, 예. 연예인 좋아한 적이 없는데요. 처음이에요. TV도 안 보는데 런닝맨은 꼭 챙겨 봅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SBS로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학생인데요. 올해 2학년에 올라갑니다. 원래는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쫓겨날 상황에 처했어요. 왜요? 이분 고민이 좀 딱해요. 자취방을 구해야 되는데 웬만한 건 500에 50이래요. 제 통장 잔고는 65원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네. 어, 그래. 500만 원을 어찌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65만 원 아니죠? 예, 65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어찌 구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떨까요? 499만 9,935원만 모으시면 되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야, 이거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아. 야, 이런 식 이거 어떻게 야, 머리 굉장히 좋은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도 그 남자를 좋아해요. 네. 아, 그 남자에게 양보하세요. 그 남자에게 예. 그 남자가 결정해야 그렇습니다. 잘한다. 예. 뭐 그 간단합니다.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아 이거는 나 이거 안 한다. 뭔데요? 나 이거 안,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어. 뭔데요? 이소라님이랑 악수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아 어떤 분이세요? 혹시 계시죠? 손 들어주세요. 아 역시 저분이 더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제 말이 무섭다. 이분도 계세요. 그러면 두 분 손을 좀 묶을게요. 이소라 씨한테 선물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드네요. 선물 하나 주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어찌 삽니까? 누굽니까? 아 앞에 계시네요. 선물 아 가져오세요. 저 아니에요. 왜요? 예 받겠습니다. 받아요. 네. 그리고 아 예. 아 저기 죄송한데 네가 오세요. 내가 좀 불편해요. 저기 그리고 악수하고 싶으신 분도 나오세요. 예. 악수까지는 제가... 하죠. 뭐 이거 큰 거 예.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야. 이런 거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예. 저 선물 예, 까보는 동안 이제 나오시네요. 야. 이리 예. 오세요. 자. 예. 야 이거 제가... 뭐 무섭지 않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야. 아 저 이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손 잡아주셔서 너무 네.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엄마 손이나 잡지 누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예, 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를 선물. 예, 저 안에 보관하고요. 왜 내가 풀을 거야. 자. 예. 아, 신랑이 매일 발을 안 씻어요. 예. 얼굴도요. 예. 도와줘요.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됨. 예. 아 도와달라고 제가 시켜달라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예, 뭐 직접 고르시죠 하나. 진짜 좀 진지하게 좀 하나 해결을 좀 해드릴까요?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생각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생각 없이 써주셨군요. 글쎄요, 고민이 없으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예. 예. 아 그러게 고민이 예. 아 정말 힘들게 하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고민 없을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그 쓰는 법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걸 좀 한번 좀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민을 그냥 글씨로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의 고민을 읽듯이 자기 고민을 써보세요. 눈으로 생각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도 예, 예. 다르죠. 그럼 훨씬 좀 가벼워지거나 오히려 써가면서 금방 고민이 좀 풀릴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병진 씨가 그런 것들을 책으로 예.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진의 헌책이라는 신간입니다.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고민 뭐 이런 것 늘상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요. 고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고민이 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예. 더 많은 고민을 더 마음껏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병인 씨.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고 정리하죠. 아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진 씨.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 이분을 글쎄 장르를 딱히 딱 뭐라고 해야 할지. 근데 이분은 자기를 댄스 가수 혹은 발라드 가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락커이길 원합니다. 언제나 락커이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락커이고 싶어 하지 않으셔도 그런 것 같은데 노래를 듣고 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경민 씨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영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런 날이 또 오는군요. 제가 이소라. 그래서 목사님, 프로포즈에서의 네. 모습이 예, 예. 그 예전에 제가 프로포즈에서 그 맨 처음에 음악 데뷔하셨을 때 그런 그렇죠. 이제 모습으로 보여지셔서 전 뭐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 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무명 때였기 때문에 제 데뷔 무대가 이소라의 프로포즈였어요. 그럴 수 있죠. 진짜 오래돼 지났어요. 97년도에. 예. 네. 그럼 진짜 이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이 모습으로 제가 방송을 얼마나 오랜만에 해보겠습니까? 정말요? 예. 마치 그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오늘 편하세요? 예. 괜찮아요? 예, 되게 설레고 네. 너무 좋아요. 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설렜고 근데 이제 방금 불러드린 하얀 밤에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건지도 모르는데 가수로서 어떤? 예. 제 노래 중에 내 남은 사랑을 위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안 돼, 안 돼 이런 노래인데 그 이제 흔들린 우정 부르기 바로 전 노래예요. 그 노래도 좋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만나면 제목을 잘 모르니까. 아, 그거 안 돼 그거 불러달라고 이런 얘기를 진짜 거의 10년을 달고 살았는데 네. 불후의 명곡에서 하얀 밤에 딱 불러가지고 우승하고 나니까 네. 또 제목을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감싸네를 불러달라고 계속 감싸네 감싸 이것만 기억이 나갖고 예 감싸네 불러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앨범을 내셨잖아요. 네네네. 그 익숙한 곡들을 다 모아서. 네. 선배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물 들어왔을 때 누워주라 그래갖고. 예. 정말 진행 솜씨가 예. 예 진행도 많이 하셨고요 또. 예, 그 이후에 좀 이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앨범을 내셨군요. 모아서. 네네네. 모아서. 제가 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떤 장르를 딱 얘기한다기보다는 언제나 약간 좀 이렇게 좀 젊은 청년의 모습?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좀 불만 있으신가 봐요? 아, 그 뭐 어릴 때 사실 뭐 정말 그 혈기만 가지고 시작할 때는 뭐 모든 게 다 이제 제 뜻대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현실에 맞추게 되고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저만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수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냥 예, 그냥 뭐 아니 저 친구는 뭐 댄스 음악 이런 것들도 했었으면서 네. 왜 자꾸 락 음악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요즘 시대엔 또 이렇게 많이 멀티화가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이유 있는 것 같아요. TV에 드라마로 또 좀 오래 활동을 하셔가지고 연기하실 예.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 분야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폭넓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중국집 가도 요즘 육개장도 팔아요. 확 오는데 예. 느낌이. 그럼. 중국집 육개장 팔면 안 되지 그럼.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맛있으면 되죠. 예, 네. 어떤 그 전문점이 아닌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접근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뭐 마음입니다. 것 같습니다. 용띠세요. 네, 용띠. 올해가 그 진짜 그 오랜만에 돌아오는 무슨 용띠 흥룡, 뭐 그런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럴 때는 좀 어떤 그 해의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경민 씨가 좀 용띠다 보니까 기대가 진짜 많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아이러니하게도 용띠 해마다 뭔가 아 이건 아이러니한 건 아니구나 이게 좋은 거죠. 예. 굉장히 그 좋은 일 생겼었어요? 네. 88년도 용띠 해 12년에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88년도 용띠 해에 온 국민의 축제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아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2000년도에 제가 흔들린 우정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에 또 용띠애가 온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게, 네. 그러면 흔들린 우정을 부른 게 12년 전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흔들린 우정 말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난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을까요? 난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근데 드디어 이제 다시 용띠애가 오니까. 아 올해도 뭔가 나에게 기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홍영민 씨의 올 한 해 그러면 그 포부 소망은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걸로? 근데 뭘로 정할까요? 뭐 하나 정합시다. 다만 정말 네. 가수로서의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그 지금까지 많이 다져오지 못했던 그런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어떤 의미 있는 한 해로 예 그렇다고 좋은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네네 하지만 왜 드라마를 보면서도 아 참 좋은 가수가 드라마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정말 제가 예, 열심히 뛰는 한 해를 만들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홍영민 씨 늘 보면은 기분이 이렇게 좀 좋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머도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홍영민 씨가 하는 일이 노래건 드라마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예. 좋은 2012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주셔야죠. 노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네네. 역시 그 불후의 명곡에서 보여드렸던 노래인데 김건모 씨의 노래죠. 네. 첫인상이라는 노래의 저희 네. 불후의 명곡 버전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빛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만 기억하시는 매니아들을 위한 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웃사이더라는 노래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가 속초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날 막 그때는
시즌이 락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공연하고 막 즐기기 좋은 때인가 봐요, 여름이. 그럴 때쯤이라서 저희도 막 그 많은 분들 모셔서 속초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도 좀 많이 못 나누고 그래서 아쉬웠던 분들 다시 한번 모셔보자. 그 첫 번째 주자입니다. 프로포즈 마지막 손님 소개합니다. 크라이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생각이 나겠지
Thank you. Rock and roll. Happy New Year. 아이 뭐 이젠 뭐 워낙 뭐 공연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무대를 가진 횟수만큼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라잉넛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쫙 서셔가지고 그 각자 이름 소개 한번 할까요? 크라잉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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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크라잉넛에서 기타 치는 이상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컬과 기타의 박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럼의 이상혁입니다. 네. 내가 경기 도지사 한경록이야. 네. 그리고 건반 아코디언 김인수입니다. 네, 김인수 씨. 그때 속초에서 비 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좀 조건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도 근데 좀 안 좋은 조건에서도 그 락 밴드들은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네. 예, 오늘 어떠세요 분위기? 분위기 짱인데요? 괜찮으세요? 최고 최고! 제가 올해 관중들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저희들이 뭐 음악 처음에 클럽에서 시작했을 때는 정말 네. 관객들이 두 명, 세 명 앞에 놓고 공연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락앤롤! 밴드 생활 17년 차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아 17년 되셨어요? 예, 이제 올해. 그래, 그 저 얼마 전에 속초 오셨었을 때 산울림 노래 리메이크 하신 앨범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노래를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오늘은 들려주실 거죠? 네, 안 그래도 그 노래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네. 또 저희 친구들을 한 명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네네네네네. 신사 승려 여러분,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소개합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 예스! 예예예!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 여기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네, 네. 예, 예. 아, 소개할까요? 맨 끝에. 예, 안녕하세요. 갤럭시 익스프레스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김희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타 보컬의 박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베이스 보컬의 이주현입니다. 네. 두 팀이 같이 앨범 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예. 원래부터 친했나요, 이 두 팀이? 네, 홍대에서 음악 시작하면서부터 그 호형 호재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만난 지는 15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앨범을 같이 작업한 건 이번이 처음? 네. 네, 같이 근데 작업한 내용물은 없고요. 네. 따로 저희는 세 곡을 넣고 네. 크라잉넛은 두 곡을 넣었어요. 따로 곡 막 뭐 그런. 네. 뭐. 그러니까 테이프 시절이면은 A면 크라잉넛, B면 갤럭시. 아, 그렇지. 예. 네. 저희가 이제 이 팀이랑 저희랑 갤럭시랑 그 옐로 몬스터즈란 팀이랑 네네. 지방 클럽을 이제 투어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했는데 아,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주도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네. 싱글로 낼 노래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된 김에 같이 한번 내볼까? 그래가지고 죽어도 같이 죽고 네. 살아도 같이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앨범을? 빨리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냥 그 라이브 하듯이 다 같이 그 모여서 그 하나씩 네. 안 들어가고 다 같이 모여서 앨범, 팀으로 앨범 제목이 개구쟁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국 지방 투어를 다니면서 네. 이게 너무 그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좀 수학여행처럼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때 진짜로 지금보다 좀 더 철이 없게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더 그래서 아 이런 좋은 에너지를 CD로 한번 내보자. 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여기 예 나왔습니다. 녹음도 갤럭시도 그 저희도 원테이크로 가는 식으로 계속 네, 그러니까. 같이 아, 그래요. 녹음을 했어요. 네네. 여행 다니면서 공연하는 것 힘든 일인데 즐기시나 봐요. 사실 공연은 안 힘들고요. 뒤풀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공연이야 뭐. 저는 아 지금 속초에서 뭐 놀지도 못하고 공연하고 바로 달려오셔서 우리 또 공연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좀 뒤풀이 좀 하셨어요? 아, 점프리를 했어요. 공연하기 전에.
네. 저희 공연 속초 공연 하시는 그 전날 왔어요. 네. 네. 전날 밤에 와갖고 먼저 했어요. 아 네. 그런 상태였었어요. 먼저 즐겨 구선 그 다음에 공연을 했어요. 공연 해장. 예. 아 그 아 술 마시고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막 하면은 왜 가수들 목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공연하기 전날은 뭐 술도 안 하고 좀 일찍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크라잉넛이나 길럭시 익스프레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네. 목 관리도 중요하긴 한데 네. 무엇보다 정신 상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중요하죠. 네.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팬들이 저희 뭐 가창력 보고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뭐 그냥 생긴 거 보고 외모 보고 좋아하는 거지 뭐. 아, 정말요? 네. 잘생겨 잘생겨서. 저희 동안이죠. 예. 아유 그럼요. 최강 동안입니다. 최강 동안.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저희 88년 용띠입니다. 용. 88년 용띠면 몇 살인가요? 지금? 26? 4실이요. 예. 24, 5 이 정도 되는 네. 건가요? 누가 88년 용띠입니까 여기에서? 아, 한경록 씨가요? 네. 아이씨. 야 이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 걸고 뭐 괜히 말했다. 아, 아니 제가 그 재밌어서 저도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인데 아 그러면은 노래를 이제 좀 들을까요? 같이 그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예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할 때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얘기가. 근데 이런 게 예. 방송으로 나가면 재밌습니다. 아유, 그냥 편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저희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예, 산울림의 개구쟁이 불러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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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개구쟁이들처럼 한번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하시면은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분위기가 갤럭시 익스프레스도 오늘 이제 같이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본인들 노래를 예,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시는데 들려주셔야죠 본인들 곡을 네 개구쟁이가 끝나고 저희도 저희 곡 준비했거든요 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관객 여러분과 함께 늘 언제나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포즈지만 오늘 마지막 순서는 좀 더 특별하게 진행이 되길 바라며 그럴 것 같습니다. 크라잉넛 그리고 갤럭시 익스프레스와 함께 오늘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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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우리 같이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
주장해!